예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아는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주로 종교적이죠. 그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예언은 별 의미가 없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미래를 예언했다.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알수 있는 미래, 그게 진정한 예언이야. 그다알수 있는 미래가 뭐냐? 너돈 벌면 진짜 부자 된다. 이게 진짜 예언이죠.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 너 아기가 그게 아들 아니면 딸이다. 틀림없이 아들 아니면 딸이다. 그 말이 예언이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다 아는 예언이야. 너안 죽으면 산다 하는 말. 그거 다 아는 말이야. 예언은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것. 자, 내 아들이나 남의 아들이나 청소년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아. 온 동네 쏘다니면서 놀아. 그냥 게임만 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 미래가 훤히 보인다 그러죠. 다 그래요. 내 자식이라도 그래. 저거 커서 뭐 되겠나 저거. 저참 큰일이다 그러고 동네 사람 봐도 저 인간 되겠나 훤히 보인다. 선생도 그런 학생 보면 훤히 보여요.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8, 90%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을. 나이 지금 30살이다. 그럼 그 사람은 31살은 안 살아봤어요. 그렇죠. 그 31살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오늘은 처음 살잖아요. 내일은 안 살아봤어요. 내일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을 보면 내일이 보이고, 10년 뒤가 보이고, 30년 뒤가 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아본 분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경험이 스승이에요. 경험보다 훌륭한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20살 된 아들에게 50된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이래라 하는 말들은 20살짜리는 21살부터 안 살아본 나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 20살보다 50까지 30년을 살아본 나이란 말이야. 그 아버지도 50이면 51살은 안 살아봤지. 처음 살아보는 거지. 나보다 앞서 살아본 그분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분 말이. 그분 말을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면 무난하게 인생을 살수 있죠. 그래서 선생 말을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 된다. 완벽한 예언이죠.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마음이 잡초밭 된다 이 말이에요. 성인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 예수의 예언이 2000년 뒤에 뭐될 거다. 아무 쓰잘데 없는 소리야, 그거.
종교인들이 기도해서 계시받았는데 100년 뒤에 어떻게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의 예언이 뭐예요? 석가의 예언, 공자의 예언이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저 나라 가서 큰일 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후손들이 불쌍해져. 그게 진짜 예언이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30, 40대에서 네 불쌍해져. 이게 진짜 예언이야.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야. 막 기독교의 어떤 사람이 100년 뒤에 세계가 어떻게 될걸 예언했단다. 부질없는 말입니다. 어떤 종교인이 기도하니까 예언을 한단다. 예언은 오늘의 내삶 속에 있어요. 돈 벌면 부자 된다니까. 그게 예언이야.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신용 있게 살아라. 금면 전략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재물이 모인다. 이게 진정한 예언이야.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훤히 보인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거든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저 꼴을 보니 저 큰일이거든. 너 그렇게 살다 망해.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스승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한테 끝없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학교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끝없이 예언을 해요. 미래를 경고를 해요. 너이 자식 그러면 내가 후회한다. 고등학교 1학년 짜리 보고 공부하는 꼴을 보고 넌 나중에 후회해. 3년 뒤에 후회해. 3년 뒤에 딱 가봐요. 수능시험 치면. 딱 후회하잖아요. 아이씨,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렇지? 왜? 선생은 그 3년을 거쳐왔어. 후회해봤어, 자기도. 그러니까 그게 경전이야. 살아본 사람의 말씀이 경전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선배 말을 존중해라. 어른 말을 존중해라. 앞서간 사람 말을 존중해라. 선생이 뭐야? 먼저 산 사람이 선생이야. 먼저 선자, 살생자. 먼저 살아간 사람이 선생이에요. 영어 선생도 선생이고 수학 선생도 선생인데 먼저 산 사람이 선생이다. 그 어른들이 속세 인간들이 사는 꼴을 보니까 그 꼴이 말이 아니거든. 밥을 먹으면요, 일정 양을 먹으면 포만감이 딱 생깁니다. 그렇죠? 배를 뭐 눌려보고, 아, 밥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창자를 들여다보고 꽉 찼구나, 이래요? 딱내 입이 알지요? 먹을 만큼 먹으면 자동적으로 딱 그쳐요. 멈춰요. 그 배부름을 딱 느끼고 숟가락을 놓는다니까, 멈춘다니까.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고 갈증 나는 게뭔줄 알아? 그게 돈이야. 돈은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가 져요. 갈증이 나요.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가 고파. 돈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 돈을 이제 100억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100억 먹은 사람은 10억 먹은 사람보다 더 배고파. 100억 먹은 사람은 1000억 먹은 사람은 100억 먹은 사람보다 더 배고파. 부자가 죽는 소리 더 해. 돈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뭐와 같나? 목이 마른데 바닷가에 가니까 물이 출렁거려. 아이씨, 물 있네 하고 물을 한 바가지 딱 퍼서 먹어. 바닷물을. 그럼 갈증이 해결돼? 목이 말라. 시원한 콜라가 있어. 콜라를 벌컥 마신가 시원해. 한 5분 지나 봐요. 더 갈증 나요. 먹을 때는 시원한데 먹고 나면 더 갈증 나. 돈을 먹을 때는 기쁘고 좋은데 먹고 나면 더 허기져. 그건 중독이야, 중독.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내가 진절머리가 나도록 먹어야 되겠다. 그리 먹으면 더 먹고 싶어. 술독에 빠져주고도 먹고 싶어. 담배를, 내가 담배, 진절머리가 나게 담배를 피우고 그냥 안 피운다. 더 피우고 싶어. 마약도 그래. 중독이라는 게 그래. 하면 할수록 좋고, 하면 할수록 더 갈증나고. 그래서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인생 쪽나. 틀림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나 이런 어른들이 중생들을 보니까 저것들 딱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아. 딱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 중독자들하고 딱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 그러다 죽어. 거기서 멈춰. 거기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아는 예언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금방 술 중독자가 술을 먹어서 술이 맛이 떨어지도록 먹을 수는 없다. 먹으면 먹을수록 술은 더 고프다. 밥은 틀림없이 그래. 밥은 틀림없이 배가 딱 부르면 더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딱 숟가락 놔요. 예수가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게 달라요? 석가가 아는 거하고 선생님이 아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훤히 보여요. 너 지금 꼴을 보면 훤히 보여. 그래서 성인이 하늘에 보낸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인간들이 불쌍해서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끝장난다, 너 그러다 영원한 세계에서 불쌍하게 된다. 부모들은 뭐만 걱정해요? 자식의 일생만 걱정합니다. 자식의 일생만.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노후만 걱정합니다. 죽어서 그건 가봐야 알고 이래요. 가봐야 알지 뭐. 그렇게 말해. 애기 엄마가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제 마음대로 먹는데 그러다 애기 잘못돼.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뭘 하냐면 나 봐야 알지 뭐. 그러면서 계속 제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지고 장애가 나오면 그때서는 되돌릴 길이 없어. 뱃속에서 다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나와가지고 장애가 돼 나오면 그 수습할 길이 없어. 예언이 뭐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게 예언입니다. 지금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기도해서 나만 아는 예언, 나만 응답받았다. 그건 제 생각이야. 그건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건 들어볼 것도 없다. 전부 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무슨 사건에 대한 것,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 자연이 어떻게 될 거다, 전쟁이 어떻게 될 거다. 참된 예언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상식이 예언입니다.